안녕하세요. 네, 어쿠스틱 갤러리의 기타 리뷰 콘텐츠 어겔기어스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기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두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일단 자, E14CE 플러스 모델, 그리고 헤드웨이의 HC113SE 다스 STD 모델입니다. 네. 이름이 어렵네요. 네. 일단은 요 이제 이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름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구조적인 부분들이 이름에 녹아져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일단은 헤드웨이 모델이고요. 메이드 인 재팬, 그리고 올솔리드 모델, 그리고 요 모델은 이제 메이드 인 멕시코, 그리고 탑솔리드 모델. 네. 요 모델은 로즈우드 비니어를 썼어요. 비니어. 축구판을, 로즈우드 합판을 썼는데 이제 중간에 목재가 있고 거기에 이제 앞 뒤로 로즈우드 비니어를 붙여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나무가 포플러 나무를 써요. 포플러. 네, 그런데 포플러는 되게 단단하고 되게 그래서 좀 약간 음향목으로서도 굉장히 좀 가치가 있다. 그래서 중간 목재를 음향목으로 이제 그 포플러 나무를 썼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제 헤드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네. 이름이 좀 길어요. 네, 이름에 그 이 기타의 스펙이 다 들어가 있어. 자, HC 바디가 HC 바디예요. HC는 굳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GA 바디보다 이 엉덩이가 그러니까 OM 바디보다 약간 더 크고 GA 바디보다 엉덩이가 약간 작은 정도? 그 사이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원래 HC는 옆으로 딱 돌려봐 주시면 이렇게 두껍지 않아요. 옆판이 살짝 두꺼워요. 한 GA 바디 정도 되는데 OM보다는 약간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HC는 OM이랑 거의 옆판이 동일한데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113, HC113하고 SE, DAS에서의 그 D가 여기서 나와요. 측판이 이제 뒷바디다 아, 라고 해서 그 뒤에 알파벳 D가 아. 예, 나오는 거예요. DAS라고 했는데 DAS. 그래서 일단 뒷바디이기 때문에 D가 이제 있고 콤마를 찍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 각각의 알파벳이 다른 걸 이제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지금 어드밴스드 리어 시프티드 브래싱이다. 네, 여기도 이제 스티커가 이제 붙여져 있는데 아. 지금 보시면은 어드밴스드 리어 시프티드 ARS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아. 그러니까 브래싱이 이렇게 원래 이제 딱 지나가는데 네. 이제 요게 한 중간 정도 오면은 이제 보통 스탠다드 브래싱. 그리고 이게 위로 이제 X자 요 모양이 위로 사운드홀 위로 올라가 있으면 포워드 시프티드. 포워드. 네, 앞으로 땡겼다. 위로 시프팅이 돼 있다. 아. 그리고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약간 요렇게 요렇게 그 꼭지 이제 점이 부분이 닿는 점이 여기 아래로 해서 아래로. 전반적으로 싹 내려가 있으면 리어 시프티드인데 근데 이제 어드밴스드 리어 시프티드. 그러니까 원래 리어 시프티드는 마틴에서 네. 1930년대 후반에 개발을 했어요. 그런 건데 그거를 똑같이 그냥 카피한 건 아니고 헤드웨이 기타에 맞게끔 접목을 시켰고 어드밴스드 시켰다. 좀 발전시켰다. 라고 해서 어드밴스드 리어 시프티드 브래싱을 썼기 때문에 DAS의 A가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S 남았죠? 네. S는 브래싱이 스켈럽이 되어 있다. 오. 그래서 DAS, 뒷바디, 어드밴스드 리어 시프티드 브래싱, 그리고 스켈럽. 요게 이제 해결됐어요. 그리고 슬래시 STD. STD는 이제 헤드웨이가 스탠다드 모델이 있고 ATB 모델이 있고 뭐 이제 커스텀 샵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올솔리드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 좋고 낮은 모델. 그래서 STD 모델. E14C 플러스는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테일러의 2번대 모델이에요. E14의 2번. 그리고 14가 뜻하는 건 GA 바디, 14 바디라고도 하는데 그게 이제 바디를 쉐입을 얘기합니다. GA 바디예요. 그랜드 오디토리움. 그리고 이제 플러스 214C가 있고 214C 플러스가 있는데 214C 디럭스도 있는데 얘는 중간에 해당되는 플러스다. 214C는 이제 얘랑 나무 구조는 똑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똑같아요. 플러스랑 똑같은데 바디가 이제 무광 피니쉬. 아. 네, 214C는 그렇고요. 214C 플러스는 전체 유광. 전체 유광. 네, UV. UV로 이제 만들어진 전체 유광 피니쉬가 되어져 있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4C 플러스는 결국은 214C하고는 이 7 UV 피니쉬 마감. 네. 7이 이제 다르고요. 요 이제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 에어로 케이스. 아, 그 약간 좀 와인색 단단하고 와인색 좀 진한 네. 그 에어로 케이스가 나와요. 네. 그리고 214C와 동일하게 214C 플러스도 여기 이제 ES2 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운드 이제 피에조 바를 통해서 이제 사운드를 잡아내는 ES2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제 유광 피니쉬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무광의 214C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비자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유광 피니쉬는 사운드의 차이를 얼마만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 뭐 그렇게 되어져 있고 네. 지금 요 모델 같은 경우, 헤드웨이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넥이 원피스 넥이에요. 아, 통넥이에요? 네, 통넥입니다. 피니쉬 같은 경우는 약간 스틴 우레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레탄이 굉장히 얇게 칠해져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져 있고, 아무래도 딱 지금 보시게도 이제 딱 느끼실 수 있겠지만 뭐 바디와 넥의 접합부나 여러 이제 뭐 약간 마감상의 좀 취약 부분 있잖아요. 많이들 좀 아쉬움이 많이들 보이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역시나 깔끔하게 처리가 돼 있어요. 깨끗하네요. 네, 깨끗해요. 역시 메이드 인 재팬이다 보니까. 이제 지판 같은 경우는 이제 에보니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테일러 쪽이 에보니 농장을 갖고 있고 에보니를 굉장히 후하게 이제 뭐 거의 뭐 가장 저렴한 모델도 에보니를 쓰니까 네,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부분이 좀 장점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모델 같은 경우는 리치라이트. 아. 리치라이트. 네, 리치라이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이질감이 있는 분들은 조금 그러실 것 같고, 헤드머신 같은 경우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일러 그냥 정품 헤드머신 되어져 있고, 요 모델은 이제 고또에서 만든 네, 헤드웨이라고 음각이 되어져 있는데 고또예요. 네, 요거는 이제 하드케이스. 네, 헤드웨이 정품 하드케이스가 나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살펴봤고, 이제 사운드 샘플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소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두 기타 지금 준우쌤 연주해 보셨는데 네. 사운드 어떠셨어요? 이 헤드웨이 같은 경우에는 네. 딱 쳤는데 네. 그 한 줄 한 줄 알맹이들이 귀에 아주 잘 들렸어요.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소리가 구현이 되려면 금액대가 많이 올라가기 마련이잖아요. 보통 그러려고 이제 5,600대 가시죠. 3,400 쓰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그치? 그런데 요거를 이제 핑거링으로 했는데 네. 한 줄 한 줄이 울고 있는 소리가 너무 귀에 잘 들리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맞아요. 딱 치는데 내가 치고 있는 거를 약간 정말 실시간으로 리얼 모니터링 하는 느낌. 맞아.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네. 그래서 사실은 요 모델이 어겐의 좀 비밀병기예요. 네. 사실 좀 저희가 홍보를 잘 못해서 너무 비밀병기라 많이들 잘 모르시지만
쳐보신 분들은 다들 한결같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딱 긁어보고 우와 오, 이거 뭐야? 야 이거 성냥 왜 이렇게 커? 야 대박! 그러니까 이런 반응은 사실 다들 한결같이 나왔어요. 이제 물론 톤에 대한 얘기는 좀 다른 쪽 영역이지만 일단 성냥만큼은 이 정도 바디 크기에서 댐핑 그리고 뭔가 딱 밟았을 때 빵 하고 튀겨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성냥 직진성 그리고 뭐 깊이감 그리고 뭐 파워 뭐 모든 면 그리고 한음 그 알맹이감 한음 이제 분리돼서 들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뭐 이 가격대에서 역대 최가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진짜로 저희가 어결에 수입하는 거라 뭐 막 아이 뭐 어결에 수입하는 거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사실 그런 부분만큼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모델이고요. 이게 사실은 어결에서 저희가 제가 이제 설계를 해서 커스텀으로 오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HC113에 SE가 붙었잖아요. SE 다음에 이제 DAS STD인데 SE가 스페셜 에디션의 약자예요. 이제 톤 같은 경우는 헤드웨이 특유의 또 엘릭서가 또 꽂혀 나오기 때문에 샤랄라 샤랄라 하고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이제 요 모델하고 또 함께 또 제가 또 설명하고 싶은 게 아 214C랑 이게 지금 사실 긱백의 차이를 빼면 소리 그러니까 이 7만 다르거든요. 네. 7이 이제 UV 피니쉬가 유광으로 올라가 있냐 아니면 무광이냐 이 차이인데 이 유광으로 인해서 저는 214C도 물론 베스트셀러고 너무 좋지만 214C 플러스를 꼭 한번 같이 쳐보시고 214를 골라도 골라셔라.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사실 뭐 아이 뭐 나는 40만 원이나 더 주고 뭐 굳이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뭐 갈 필요 없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214를 하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저는 이 소리가 너무 좋거든요. 214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 코팅이 이제 좀 칠이 좀 단단하게 올라가 있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크리스피하고 좀 더 힘있게 쨍한 느낌이 있어요. 그 테일러의 고가 모델의 그 특성을 일부 좀 같이 가지고 있는 기타다. 물론 얘는 X브레싱이기 때문에 V브레싱의 이제 고가의 테일러랑은 소리의 메커니즘은 조금 달라요. 울림의 뉘앙스는 뭐 기존의 뭐 마틴이나 뭐 테일러의 구형 모델이나 이런 것처럼 약간 좀 뭐 좀 더 중음이 막 빡 튀어나오고 단단한 소리는 아니고 기존 그 소리이긴 하지만 오, 이 칠 하나로 인해서 저는 이게 되게 바스락거리는 느낌도 그렇고 쨍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픽업이 이 모델은 픽업이 달려있지 않고 아는 상태에서 200만원 초반 이 모델은 픽업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 200만원 초반 근데 얘가 조금 더 한 10만원 정도 저렴해요. 플러스가 그런 상태니까 뭐 할인 받아서 100만원 후반대 정도까지 해서 구매하실 분들은 뭐 100만원 중반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저희 매장에 있는 뭐 이스트만이나 뭐 다른 여러 뭐 테일러 214C도 그렇고 그 모델들과 함께 200만원 초반에 특히 요 모델 요 모델 이 두 모델은 진짜 참치사장의 이름을 걸고 정말 추천하는 모델이니까 강추 꼭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 두 기타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모델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